주님께 경배 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 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린 그의 길을 실은 백성, 그의 손의 약이다. 그의 손의 약이다. 그의 손의 약이다. 그의 손의 약이다. 손의 양이라. 시편 95편 1절과 2절 그리고 6절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6절, 여기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행동 나오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주님 앞에 경배하라고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유들을 주고 있습니다. 3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 즉 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 셋째,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분.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이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둘째,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주님.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선하신 목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과 피로 매일마다 양육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선하신 목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기에 그의 공기를 마시고 그의 땅을 밟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시고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왕,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주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므르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므르바와 마사는 어느 곳입니까?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비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므르바와 마사는 어디냐고요? 반석의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 물이 흐렀던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주실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계실 때 모세가 그 반석을 쳤고 그 반석을 치는 순간 생수가 흐르게 된 그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사와 므르바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을 보면은 10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광야에 있었던 반석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 계셨고 그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을 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며 우리의 반석과 같은 신은 없다고 그들은 계속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사건입니까?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 갈보리산 위에서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이 우리 대신하여 그 저주를 감당하여 찢김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반석이 찢김을 당했을 때 영원한 생수가 흐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생수를 먹고 마시게 된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주님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주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주님을 믿지 못하지 맙시다. 예전에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도 나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책에 기록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의심, 나의 불신에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시험하지 마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은 나를 치료해 주세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나를 정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다면은 나의 아이가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하지 않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고백하되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다시 찢김을 당하기 원하는 마음을 버립시다. 주님은 다시 찢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따를 만한 자이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모세의 실수였습니다. 모세의 죄였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쳤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게 말로만 하라고 했는데 그 반석을 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백성들 앞에서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갖지 맙시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그 느낌이 다시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은 참으로 원한다면은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부탁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주님 앞에 계속 두드립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문을 열어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의 선하신 관대하신 아바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가 꼭 필요하다고 간절히 우리의 영적 갈증을 표현하며 주님의 임재를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생활, 주님으로 동시에 만족하는 그 동시에 갈증을 느끼며 더욱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이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마음에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연히 나는 내 느낌이 어떻든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연히 받으셔야 할 그런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지금도 지켜주시고 여전히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그 예배를 자원적으로 주님 앞에 바쳐 드려지는 우리의 무릎 꿇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그림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은 왕이시며 보호자이시며 구세주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할 텐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